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출발했습니다. 우중전으로 펼쳐지는 토요경마 1경주 2세 안마들의 루키 경주입니다. 안쪽에 3번 IM고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대승마도 좋은 출발, 그 안쪽으로 1번 호세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8번 안다미로와 4번 예스마담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3마리의 선두 싸움에서 바깥쪽 근소하게 앞서 있는 6번 대승마 JP's Ghost의 자마입니다. 한가운데 3번 IM고 안쪽에 1번 호세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4위권으로 따라 붙어 있는 8번 안다미로 글로벌 히트의 전형제마입니다. 이제 네 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를 선에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호세가 근소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했고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고 있는 8번 안다미로입니다. 박태종 기수와 함께 바깥쪽 아직까지는 4위권, 한가운데는 3번 IM고도 계속해서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 1번 호세가 어렵게 선두를 지킵니다만 바깥쪽 역수를 노리는 3번 IM고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안쪽에 호세냐 바깥쪽에 치고 나오는 3번 IM고냐, 외곽에서 취입하는 10번 거센 여제까지 조금 혼전 상황. 안쪽에 호세가 버틸지, 바깥쪽 치고 나온 10번 거센 여제. 게이트 열리고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10번 다올챗이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바깥쪽 발들이 빨랐습니다. 9번 바로 다다은과 11번 이스트라이징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굿파이터와 8번 실버문이 3, 4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선행은 바로 다나은 송재철 기수와 함께 안쪽 자리 잡았고 바깥쪽으로 이스트라이징 김용근 기수입니다. 두 마리가 선두권 형성했고 이마신 뒤에서 안쪽으로는 굿파이터, 바깥쪽으로는 8번 실버문 두 마리가 3, 4위. 이제 5위권에서 속속 격차를 좁혀놓은 외곽의 6번 자존심 공주입니다.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 바깥쪽 5위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그랜드 라지도 바깥쪽에 5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9번 바로 다나은이 안쪽에서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로 달리는 11번 이스트라이징 두 마리가 앞선 상황. 안쪽에서는 5번 굿파이터가 3위로 올라서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바로 다나은 한센의 자마, 바깥쪽으로 선두권 도약해 나오는 이스트라이징 언캡처드의 자마입니다. 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마신 앞서 있는 바로 다나은, 바깥쪽 이스트라이징, 안쪽에 바로 다나은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면서 이제 2마신차 3마신차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2위를 지켜내고 있는 이스트라이징입니다. 9번 바로 다나은, 11번 이스트라이징, 3위권은 안쪽에 치고 나오는 5번 4번 바깥쪽으로 3번 3마리의 3위권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의 1000m 토요경마 1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10번 해피거리 출발이 가장 늦은 가운데 선두는 7번 무주미소, 바깥쪽 8번 명품행진과 안쪽에서 2번 명가장사가 앞서나오면서 7번, 2번, 3번, 8번, 9번 순으로 5마리가 초반 앞서나옵니다. 선두는 7번 무주미소 이마신차 먼저 선행을 이끕니다. 안쪽에서는 2번 명가장사 3세 수말, 강수한 기사의 호흡, 바깥쪽 9번 달의 강자가 순식간에 선입권에서 3위권에 쳐져 있고 바로 뒤편 외곽으로 8번 명품행진, 안쪽 차분한 전개로 3번 쌍용신화와 4번 다크호스가 중위권을 형성합니다. 서두 7번 무주미소 바깥쪽에서 근소하게 앞서나온 2번 명가장사, 이번 경주 승급제를 치르는 말, 외곽으로 9번 달의 강자가 맞선 가운데 선두권 3마리가 뭉쳐있고 4위권간을 5마신차 큰 격차로 앞섭니다. 안쪽 7번 무주미소 전현준 기수와 바깥쪽 2번 명가장사, 외곽으로 9번 달의 강자가 맞붙으면서 7번, 2번, 9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종반 7번 무주미소 관심마, 안쪽 2번 명가장사, 외곽으로 9번 달의 강자가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좋은 걸음으로 박지혜 기사의 9번 달의 강자가 종반 바깥쪽에서 앞선 가운데 안쪽 7번 무주미소가 근소하게 반마신차 2위권에 밀려있고 3위권에 2번 명가장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근소하게 9번 달의 강자, 안쪽 7번 무주미소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팽팽한 가운데 근소하게 박지기세 9번 달의 강자가 종반 선두, 안쪽 7번 무주미소 근소합니다. 외곽으로 6번 무적수, 9번 7번 6번, 9번 7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서울의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대명장이 출발이 다소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인 1번 썬더 여걸이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오는 9번 영원하라 김용근 기수입니다. 외곽에서는 11번 캡처까지 치고 나면서 안쪽 1번 썬더 여걸을 위협해 나왔습니다.
이제 한가운데 9번 영원하라가 선두자리를 뺏어낼 듯 안쪽 1번 썬더 여걸과 함께 두 마리 팽팽하게 맞섭니다. 바로 뒤쪽 11번 캡처가 3위로 자리 잡았고 이마신 뒤에서 6번 선샤인 퀸과 5번 히어로 골드, 바깥쪽으로 7번 초강불패, 10번 질풍 재즈 4마리가 4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 있는 2번 아르고가이와 8번 이글 윙즈, 가장 뒤쪽으로 3번 크로마이트, 4번 대명장이 뒤쫓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썬더 여걸이 이제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가면서 2마신 앞서 있습니다. 단독 2위로 뒤쫓는 9번 영원하라, 여기에 안쪽 치고 나오는 6번 선샤인 퀸과 11번 질풍재즈가 3, 4위권 이제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썬더 여걸은 직선주로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 굳히기 들어갑니다. 썬더 여걸 장추열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단독 선두 2위권 혼전 상황 속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질풍재즈, 안쪽에서는 다시 1번 11번 캡처도 3위권, 2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썬더 여걸은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11번 캡처, 여기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이글 윙즈가 종반 걸음을 내면서 2위까지 진출합니다. 1번, 8번, 10번. 경주리 1000m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녹화 6번 푸른 장군이 초반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바깥쪽으로는 9번 리듬홍, 그리고 안쪽으로는 2번 고품격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 잡는 9번 리드마호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2번 고품격과 3번 청룡불빛이 따라붙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7번 해신,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진한파도, 바로 뒤쪽에서는 6번 푸른장군이 4, 5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고품격, 3번 청룡불빛, 바깥쪽에 있는 9번 리드마호까지 3마리의 선두 접전입니다. 3컨을 들어섭니다. 2번, 3번, 9번 3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4번 진한파도, 6번 푸른장군, 바깥쪽 7번 해신까지 4, 5위권 싸움. 뒤쪽에서는 8번, 1번, 가장 후미 쪽에서는 5번, 10번이 따라붙습니다. 2번 고품격과 3번 청룡불빛, 바깥쪽 9번 리드마우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쪽 치고 나오는 9번 리드마우와 그 안쪽에 있는 3번 청룡불빛, 2번 고품격까지 계속해서 3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진한파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득수의 4번 진한파도가 선두근에 가세하고 안쪽으로 빠르게 강수한 기세 5번 안쪽에서는 10번 아카사니가 치고 나옵니다. 임재영 기세 10번 아카사니의 역주도 높입니다. 선두는 3번 청룡불빛이 잡습니다. 그러나 안쪽으로 2번 고품격, 10번 아카사니가 따라붙습니다. 2번 10번의 2접전이 철합니다. 선두는 3번 청룡불빛입니다. 10번 아카사니가 2위까지 따라붙고 바깥쪽에 있는 7번 해신의 역주가 높으면서 3위까지 3번 10번 7번 앞서면서 결선도가 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4경주 국내산 6등급 마일들의 1400m 승부입니다. 7번 질주천하 경주 초반 출발 좋습니다. 조한별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질주천하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 김옥성 기수와 맞추는 3번 금성탈환이 따라붙습니다. 7번 3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6번 신의 운명, 5번 아놀드 퀸까지 선두 싸움에 가세하는 양상. 그 뒤를 2번 강철 드래곤과 9번 강철 부대가 따르고 있고 하위 그룹에서는 8번 클레어 골드, 4번 매직 프린스, 1번 에버더 크라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뒤측 선두로 해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을 차지한 3번 금성탈환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두 마리는 6번 신의 운명과 7번 질주천하가 따라붙는 가운데 5번 아놀드 퀸도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2번 강철 드래곤, 9번 강철 부대, 4번 매직 프린스, 8번 클레어 골드 등이 중위권 중하위 그룹 형성해 있습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 선정하는 직선주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안쪽에 있는 3번 금성탈환을 바깥쪽에서 6번 신의 운명이 넘어서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김용근 기수 못 맞추는 6번 신의 운명 가장 앞서 있습니다. 6번 신의 운명의 안쪽에서는 3번 금성탈환과 4번 매직 프린스가 따라붙고 바깥쪽에서는 8번 클레어 골드가 만만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6번 신의 운명, 하지만 안쪽에서 탄력을 붙이는 4번 매직 프린스와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8번 클레어 골드입니다. 4번, 8번, 6번 순으로 순위 바꿔놓습니다. 선두는 4번 매직 프린스입니다. 4번 매직 프린스가 가장 앞섰고 8번 클레어 골드가 2위입니다. 4번 매직 프린스, 8번 클레어 골드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결이 1110m 토요경마 제주 3경주 출발했습니다. 쪽 3번 우둠지, 바깥쪽 외곽쪽으로 8번 다운스타, 8번 다운스타가 빠르게 선두를 이끕니다. 그 뒤쪽에서 1번 푸른신호동, 6번 서부역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다운스타가 잡고 있습니다. 8번, 1번 두 마리 다 초반 습지가 좋은 마필들 앞서고 있고 외곽 쪽에서 5번 천상운집이 이제 2위 싸움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1번 푸른신호동, 6번 서백월, 5번 천상운집까지 5번 천상운집이 2위로 따라붙으면서 선두 8번 다운스타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1번 푸른신호동과 6번 서백월이 3, 4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3번 우둠지와 4번 최고강풍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지랭 8번 다운스타가 1마시 반 정도, 2마시 정도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5번 천상운집이 2위로, 안쪽 1번 푸른신동 3위, 바깥쪽 6번 서벽일이 뒤쪽에서 4위로 따라붙습니다. 8번, 5번, 1번, 6번 순으로 순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선두 8번 다운스타는 서서히 4코너를 선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 5번 천상운집이 선두군과 거리를 좁히면서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푸른신호 등이 가세를 합니다. 바깥쪽 4번 최고광풍이 외곽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서부역을도 선두군의 앞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8번이 뒤로 밀리면서 5번 천상운집과 안쪽에는 1번 푸른신호동, 바깥쪽에는 6번 서부역을까지 3마리가 선두 접전을 펼칩니다. 1번 5번 싸움에 바깥쪽 6번까지 3마리 근소한 선두 접전 칠합니다. 안쪽 문현직수에 1번 푸른신호동의 역주가 높으면서 1번이 선두를 잡습니다. 김준욱에서 5번 천상운집이 2위까지 안쪽 빠르게 9번과 6번, 9번이 3위까지 1번 5번 9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바깥쪽 9번 오선브레인, 안쪽에 6번 컴플리트 파티, 그리고 관심 모으는 1번 나올대왕까지 선두권을 노리는 가운데 5번 금악명장과 2번 쇠화꽃, 7번 클라우터, 4번 굿선봉도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나서 있는 말은 이동화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오선브레인입니다. 9번 오선브레인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임기원 기수와 맞추는 6번 컴플리트 파티가 따라붙고, 그 바깥쪽으로 8번 행운바람 자리에 있습니다. 9번, 6번, 8번 3마리가 각각 1마신 이내의 접전 양상으로 3코너를 돌기 시작했고, 그 뒤 안쪽에서 1번 나올대왕과 2번 쇠화꽃 자리에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5번 금악명장이 따라붙습니다. 4번 굿선봉과 3번 드림카드, 7번 클라우터, 10번 하얀 태양이 하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4코너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오선브레인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바깥쪽 6번 컴플리트 파티와 8번 행운바람 2, 3위로 추격하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9번 오선브레인,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6번 컴플리트 파티와 8번 행운바람입니다. 6번, 9번, 8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근소한 거리차 앞서 나오는 말은 6번 컴플리트 파티, 하지만 바깥쪽에 2마리 4번 굿선봉과 5번 금악명장 만만치 않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4번 굿선봉, 시시원 기수와 함께하는 4번 굿선봉과 그 바깥쪽 5번 금악명장, 4번 5번 2마리 선두섬, 안쪽 4번 굿선봉, 바깥쪽 5번 금악명장, 5번 금악명장과 4번 굿선봉. 경주의 1110m 토요경마 제주의 4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안쪽에서 1번 무림태자, 바깥쪽 7번 탐나제국 빠른 출발로 1번, 7번, 8번 3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선두 1번 무림태자, 바깥쪽에서는 8번 바로고가 앞서면서 1번, 8번 2마리가 앞서 있고, 3위권 바깥쪽 7번 탐나제국과 안쪽에서는 2번 서량이 근소하게 4위권 육들고 있고, 그 뒤편 10번 천하비상이 중위권 외곽으로 전개하면서 1번, 8번, 2번, 7번, 10번 그대로 4번, 6번, 3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 무림태자 3세 주말 강수한 기수와 함께 홀 맞추는 1번 무림태자 12주 만에 출전입니다. 바깥쪽 8번 바로고, 가장 외곽으로 10번 천하비상이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섰고, 안쪽 2번 서량이 변함없이 인코스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나갑니다. 1번, 8번, 10번, 2번, 7번 그들을 3번, 4번, 6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면서 3코로 곡선을 빠져나갑니다. 1번 무림태자와 반마신 차 바깥쪽 임재경 기세 8번 바로고가 2위, 10번 천하비상의 그 뒤를 안쪽에서 7번 탐나제굴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1번, 8번, 7번, 2번, 10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1번 무림태자 바깥쪽 8번 바로고, 안쪽에서는 7번 탐나제굴, 인코스 2번 서량이 4위권 밀려있고, 그 뒤편 외곽으로 3번 수라왕과 10번 천하비상, 4번 멋진 기상까지 팽팽합니다. 선두 3세 수말인 1번 무림태자가 4마신차 바깥쪽 7번 탐나제국이 2위권에서 안쪽 2번 서량과 외곽으로 3번 수라왕이 등장하면서 2번, 3번, 4번, 8번 4마리 3위권이 치열합니다. 선두 1번 무림태자 12주 만에 출전, 1번 무림태자가 굳히면서 1번 무림태자 7번, 2번, 1번, 7번, 2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국산 5등급 1200m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순간의 찬스에 출발대 이탈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3번 걸작선과 안쪽 1번 미스터스타, 바깥쪽에서는 6번 장군별까지 3마리가 앞서 나오고, 바깥쪽 7번 로열베스트도 역에 가세합니다. 3번 걸작선이 선두를 잡았습니다. 안쪽 4분의 3마신차 앞서 있는 3번 걸작선, 바깥쪽 6번 장군별이 2위로 따라붙고, 8번 사라몬드와 외곽의 9번 골든라인이 4위로, 안쪽의 7번 로열베스트는 안쪽 자리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번 미스터 스타와 2번 순간의 찬스가 중위권을 하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4번 엑설런트 탐구와 10번 씽씽씽 최하위권에 달리고 있는 뒷선의 말들입니다. 3번 걸작선과 6번 장군별 바깥쪽 8번 사하라 몬드까지 3마리가 여전히 앞선 채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3번 걸작선이 안쪽 선두 지킵니다만 한가운데 6번 장군별과 헤리카심 기수 안쪽 3번 걸작선과 김성현 기수를 서서히 넘어섭니다. 6번 장군별과 헤리카심 기수 3번 6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속에 바깥쪽 8번 사하라 몬드와 유승환 기수가 추격합니다만 6번 장군별과 헤리카심 기수가 서서히 선두로 올라서고 8번 사하라 몬드도 격차를 좁혀내면서 아직까지 두 마리 격차 1마 신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6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 3번 걸작선이 3위 자리를 지키면서 6번 8번 3번 경주를 1200m 제주마 3등급 말들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안쪽에서 2번 얼룩동자 안쪽 1번 초고수 빠른 출발로 1번 2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6번 금빛킨과 안쪽 5번 시대의별이 근소하게 선입권에 안쪽 3번 금난지구가 차분하게 중위권을 추격하고 있고 하위권에 7번 9번 10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두 1번 초고수와 바깥쪽 2번 박재규세 얼룩동자가 먼저 앞섭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두 마리 말 그리편 차분하게 4번 바다황제 바깥쪽 5번 시대의별 6번 금빛킨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고 있고 가장 외곽으로는 김정희세 7번 아라질주 안쪽 10번 으뜸여군과 8번 강남재벌이 중하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3코를 돌고 있는 안쪽 1번 초고수와 바깥쪽 2번 얼룩동자 두 마리의 거리차는 머리차 접전 그 안쪽에서는 4번 바다황제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파고들면서 바깥쪽 6번 금빛킨과 5번 시대의 별이 근소하게 3, 4위권 다툼 펼치면서 1번, 2번, 4번, 5번, 6번 그들을 9번, 8번, 10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박재규세 2번 얼룩동자 근소하게 앞서 나옵니다. 안쪽 1번 초고수와 머리차 접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번, 2번, 6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1번 초고수와 바깥쪽 2번 얼룩동자 그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5번 시대별 순식간에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선두 1번 초고수 바깥쪽에서는 2번 얼룩동자 외곽으로 6번 금빛킨까지 빠르게 도약해 나오면서 바깥쪽 6번 금빛킨과 안쪽을 노리는 4번 바다황제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4마리 사파절속 바깥쪽 1번 박성광 기세 초고수와 바깥쪽 2번 얼룩동자가 맞붙었고 인코스 4번 바다황제 1번 2번 4번 3마리 말 4번 1번 2번 2번, 1번, 4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국산 5등급 1700m 서울의 칠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천마불패가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4번 헤이마마와 바깥쪽에서도 9번 캠프 데이비드 10번 볼린까지 두 마리가 앞서 나오면서 4번 헤이마마를 위협하는 9번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4번 9번 두 마리가 선에 경합을 펼치고 있고 바깥쪽 10번 볼린이 3위로 안쪽에는 2번 천마불패와 5번 스터닝 플래터가 4, 5위권 따라붙고 7번 골든 스나이퍼가 6위입니다. 바깥쪽에서 11번 금성환희가 7위권 안쪽에서는 3번 로터스미르 한가운데 7번 골든스나이퍼 1번 안양천둥이 안쪽에서 하위그룹 6번 드래곤스퀘어와 최하위로는 8번 천은총이 달립니다. 선두는 김하현 기수와 4번 헤이마마입니다. 1마신차 앞서있는 4번 헤이마마 9번 캠프데이비드와 다비드 기수가 2위로 이때 바깥쪽 11번 금성환희와 김옥성 기수가 이때 3위에서 2위까지 바깥쪽에서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천마불패와 5번 스터닝플래터 바깥쪽에 10번 볼린까지 6마리가 한대 뭉친 가운데 11번 금성환희 김옥성 기수의 전매특허 무빙으로 안쪽에 두 마리를 서서히 앞서 나올 듯 그러나 내어주지 않는 안쪽 두 마리입니다. 4번 헤이마마와 9번 캠프데이비드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11번 금성환희 바깥쪽 3위로 안쪽에 2번 천마불패와 한가운데 5번 스터닝플래터 10번 볼린까지 6마리 한대 뭉쳐있고 7번 골든스나이퍼가 바깥쪽 7위권 안쪽에 1번 안양천둥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직선주로 접어든 말들 9번 캠프데이비드와 안쪽 4번 헤이마마 빈 공간을 노려나오는 2번 천마불패와 신영철 기수도 안쪽에서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9번 캠프 데이비드 근소한 선도 그러나 2번 천마불패와 이때 바깥쪽 추입해 나오는 여러 발들 6번 드래곤 스퀘어와 김태훈 기수 한가운데 5번 스터닝 플래터와 1번 안양 천둥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번 드래곤 스퀘어와 김태훈 기수 시원한 걸음으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6번 1번 5번 최경마의 마지막 경주 한라명생 은퇴경주 6경주 1400m 출발했습니다. 3번 미래제왕이 초반 앞서면서 선두 이끌어갑니다. 바깥쪽으로는 4번 한라명성, 9번 새벽행진, 바로 뒤쪽에서는 2번 유명세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4번 한라명성, 9번 새벽행진,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미래제왕이 3위로 밀렸고 2번 유명세가 따라붙습니다. 이 코너를 선회하고 뒤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번 한라명성과 9번 새벽행진, 바깥쪽에 있는 9번 한라명성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안쪽 4번 2위로 밀렸습니다. 9번 새벽행진이 선두를 이끕니다. 그리고 2번 유명세와 3번 미래제왕이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2번, 3번, 4번 세 마리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새벽행진이 잡고 있습니다. 3마신 정도 앞서면서 선두 불구하고 있고, 4번 한라명성, 바깥쪽 3번 미래제왕, 2번 유명세, 2위 싸움. 그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10번 철옹석, 그리고 안쪽에서는 6번 꿈드림, 1번 제주꼬마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마필들이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9번 새벽행진, 이제 3코너를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하고, 바깥쪽으로 치근하는 3번 미래제왕과 2번 유명세 역주가 돋보이면서 9번 새벽행진과 선두상 9번, 3번, 2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석 선두는 김홍공세, 9번 새벽행진이 안쪽에서 잡으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박승광 기사 3번 미래제왕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안쪽 9번 새벽행진과 선두 접전, 뒤쪽에서는 2번 유명세, 안쪽에서는 6번 꿈드림 따라붙습니다. 결승장 직선주로 9번 새벽행진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3번 미래제왕, 안쪽에서는 6번 꿈드림 따라붙으면서 세 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선두 9번 새벽행진, 그러나 6번 꿈드림의 역주가 됩니다. 문현진 기수의 6번 꿈드림이 한복판을 뚫고 나오고, 바깥쪽에서는 박성광 기수의 3번 미래제왕입니다. 9번, 6번, 3번 그 뒤쪽 2번 유명세도 거리를 좁힙니다. 9번 새벽쟁진이 조금 계속해서 앞섭니다. 그러나 6번과 3번이 바깥쪽에서 계속 따라붙습니다. 9번, 6번, 3번 바깥쪽 3번의 역주도 됩니다. 9번, 6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 8마리의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3번 금악스타 조금씩 앞서 나옵니다. 한가운데서 5번 럭키파티, 바깥쪽에서 8번 태평이오로까지 3번, 5번, 8번 3마리가 1, 2, 3위를 마크하면서 1코너로 진입하고, 1번 음파조이와 7번 화시벽, 4번 데블케이가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하위권에서 2번 이글포인트, 6번 아크로마린 자리를 잡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한 말이 3번 금악스타입니다. 이혁 기수와 함께하는 3번 금악스타 1마신 정도 거리차 앞서 나가고, CC1 기수와 못 맞추는 5번 럭키파티가 바깥쪽 2위로, 그 뒤를 안쪽에서 1번 음파조이, 다시 바깥쪽으로 8번 태평이어로가 4위권에 자리하면서 3번, 5번, 1번, 8번 4마리가 앞서 있고, 7번 화시벽과 2번 이글포인트, 4번 데블케이가 중위권, 중하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6번 아크로마린이 최하위권 바깥쪽에서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해서 3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여전히 3번 금악스타, 이혁기수와 함께하는 3번 금악스타가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럭키파티와 8번 태평이어로가 거리차를 좁혀오면서 3코너에 진입했고, 안쪽에서 1번 음파조이, 바깥쪽에서 7번 화시벽과 4번 데블케이가 4, 5위권의 자리에 있고, 그 뒤를 2번 이글포인트, 6번 아크로마린 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3번 금악스타를 4코너를 돌면서 5번 럭키파티와 8번 태평이어로가 넘어서면서 결승 직선주로로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태평이어로, 안쪽에 5번 럭키파티, 문세영 기수와 처음 못 맞추는 8번 태평이어로가 가장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5번 럭키파티입니다. 8번, 5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다빈 기수와 못 맞추는 1번 음파조이가 바깥쪽에서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CC1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럭키파티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 음파조이가 안쪽에 8번 태평이어로를 넘어섭니다. 선두는 5번 럭키파티, 그 뒤를 1번 음파조이와 8번 태평이어로 따랐습니다. 코넵 4등급 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하츠케이가 출발 때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11번 스카이 함성은 하위 그룹에 크게 뒤쳐져 있고, 한가운데 6번 벨록스 보이가 9번 하츠케이를 안쪽에서 질러 들어오면서 선행 경합을 펼칩니다. 6번 벨록스 보이와 정정희 기수가 단독 선두로 나서고, 9번 하츠케이가 2위로, 4번 지르콘이 3위로, 바깥쪽 8번 올룩이 4위로 따라붙습니다. 선두 그룹 4마리가 격차 크지 않고, 안쪽에 3번 엔딩파이어가 5위로 따라붙습니다. 보는 가운데 10번 나이스 빅거리 바깥쪽 6위로, 안쪽에 1번 스틸 플레이와 5번 컴플리트 드림이 중하위 그룹을 형성해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2번 슈팅 리버스와 7번 힐링 헤이븐, 최하위로는 11번 스카이 함성이 달리는 가운데 6번 벨록스 보이가 안정적인 선두 이끌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6번 벨록스 보이와 정정희 기수 1과 2분의 1마신 차 벌려내고, 9번 하트케이와 송재철 기수가 2위로, 8번 올룩과 안쪽에는 4번 지르콘, 뒷선에 1번 스틸 플레이와 이때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꾼 3번 엔
라이트닝 바이어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승부. 6번 벨록스보이가 아직까지 선두. 그러나 안쪽 4번 지르코니 격차를 좁혀냅니다만 6번 벨록스보이 다시 한번 벌려냅니다. 6번 벨록스보이와 정정의 기수 더욱더 거리차 벌려나가면서 가벼운 걸음으로 단독 선두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번 스틸플레이와 조제로 기수가 단독 2위 자리를 꿰차고 4번 지르콘과 이상규 기수 이때 바깥쪽에도 10번 나이스 빅걸과 이혁 기수가 종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6번 벨록스보이는 단독 선두 그 뒤 1번 10번 1200m 혼합 3등급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장산스포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 공략에 나섰습니다. 안쪽 1번 문학스톰과 바깥쪽에는 8번 나인이글까지 선두 그룹 공략해 나오면서 4번 장산스포가 안쪽 선두 1과 2분의 1마신 차 벌려나갑니다. 바깥쪽 8번 나인이글이 2위로 외곽에는 10번 큐피드 워리어가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3위까지 안쪽에 1번 문학스톰과 3번 터프맨이 4, 5위권 따라붙고 9번 썬더드립은 바깥쪽에서 6위로 달립니다. 6번 JS로드와 안쪽에 5번 신의 이름이 중하위권을 최하위로는 7 뒷선에 따라붙는 말입니다. 4번 장산스포 계속된 선두 지켜내고 있고 8번 나인이글 2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3번 터프맨과 안쪽에 1번 문학스톰 이때 바깥쪽에는 10번 큐피드 워리어 걸음이 조금씩 무뎌지고 한가운데 5번 신의 이름과 9번 썬더드립 6번 JS로드 최하위로는 11번 KN 골든킹이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4번 장산스포가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격차를 좁혀내는 두 마리 3번 터프맨과 8번 나인이글 그러나 좁혀지지 않은 1마신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4번 장산스포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3번 터프맨과 바깥쪽 8번 나인이글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만 지켜내는 4번 장산스포와 김용근 기수 그 뒤 3번 터프맨과 8번 나인이글까지 11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2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한판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1번 라운더제트 그 바로 옆 2번 빈체로 카발로 2번 1번 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고 한가운데 6번 슈퍼 피니시도 선두 싸움에 가세하고 3번 어서마를 해 역시 바짝 따라붙는 건데 외곽에서는 10번 싱싱메리까지 선두권이 경주 초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라운더제트 바로 바깥쪽에 2번 빈체로 카발로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되면서 3코너를 돌고 있고 그 뒤를 안쪽에서 3번 어서마르레 바깥쪽에서는 6번 슈퍼 피니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6번 4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10번 싱싱메리와 5번 한강보스 8번 라운더 퀄리티 9번 장산 포이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4코너로 돌아 결승 선정하는 직선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번 라운더 제트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빈체로 카발로 안쪽에서는 3번 어서마를레 다시 바깥쪽 6번 슈퍼 피니쉬입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말은 라운더 제트입니다. 김태희 기수와 함께하는 라운더 제트 가장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 두 마리 빈체로 카발로와 슈퍼 피니쉬도 만만치 않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권 세 마리 치열합니다. 안쪽에 라운더 제트 바깥쪽에서 슈퍼 피니쉬와 빈체로 카발로 두 마리 선두 싸움 끝에 슈퍼 피니쉬가 가장 앞섰고 그 뒤를 빈체로 카발로와 라운더 제트 따랐습니다. 님 초보인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난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